야채를 손질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런 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홈플러스의 장점, 마감 시간에 되게 시장이 왔는데 대박입니다. 와. 항상 조리할 때 어떻게 조리하냐고 물어보시면 아침에는 냉동 아스파라거스를 같이 이런 식으로 준비가 거의 끝났고요. 홍성도가 이번에 이걸 조리를 해볼게요. 또 제가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여긴 홈플러스입니다. 식단을 구매하러 왔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게 야채 코스 오이입니다. 오이가 5개 지금 4,590원 정도 되네요.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이. 오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쪽으로 눈길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아, 마감 세일을 하고 있어도 눈길을 돌리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마트에 고구마를 파는데 1kg에 이 정도 가격으로 좀 판매를 합니다. 아주 급하면 가끔씩 여기서 구매를 해요. 요즘엔 토마토가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철토마토가 1.2kg에 한 7,000원, 뭐 700g에 뭐 10,000원 이렇게 되는데 토마토가 좀 비쌉니다. 토마토도 항상 먹는데 여기 홈플러스에서 살 때도 있고 시장 가서 살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채 크기인데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야채를 손질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야채가 팩으로 나와요. 요거 이제 300g에 4,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좀 더 다양하게 있죠. 이것도 300g에 4,000원.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어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간편하게 이렇게 이런 걸로 구매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키위 샐러드 소스 보면요. 와, 여기 탄수화물이 22g에 당류가 18g. 요런 거는 이제 바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엔탈 소스 보면은 와, 당류가 제가 샐러드에 소스를 안 뿌려 먹는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야채들이 있고요. 오늘의 저의 목표는 계란입니다. 계란. 자, 이렇게 계란 칸들이 있고요. 계란이 지금 39에 7,000원 정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은 싸졌지만 이걸로 하나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생선인데 여기 보면은 요즘에 손질되어 있는 필렛, 연어 필렛, 대구 필렛, 바자미 필렛, 뭐 삼치, 이렇게 고등어 필렛도 있네요. 가격 같은 경우에도 한 15,000원에서 그 정도 가격입니다. 하지만 저는 홈플러스의 장점, 마감 시간에 되게 저렴해져요. 보시면은 와, 4,000원, 2,000원 고등어인데 세일을 하죠. 여기 가자미는 되게 지금 저렴하네. 5,000원 정도 하네요. 이번엔 생선으로 갈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갈치, 제주 은갈치. 와, 마감 세일을 하고 있네요. 이거 한번 구매해보겠습니다. 이제 닭가슴살 종류들이 있죠. 닭가슴살, 닭가슴살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 미트리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도시농장에서 고구마를 구매하기 때문에 야채도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란이랑 갈치 이렇게 두 개를 구매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란이나 아니면 생선이나 소고기 같은 걸 어떻게 구워먹냐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기름을 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스프레이 오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스프레이 오일을 사용합니다. 스프레이 오일, 이것도 그렇고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입니다. 네, 스프레이 오일은 진짜 꿀팁입니다. 기름을 많이 안 쓰면서도 조리할 수 있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또 제가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홈플러스는 하인즈 옐로우 머스타드 이걸 판매를 합니다. 가격이 4,000원 정도 되네요. 허니 머스타드랑 옐로우 머스타드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차이가 큰 게 옐로우 머스타드는 거의 칼로리가 없죠. 거의 0인데 허니 머스타드는 보시면은 당류가 22, 탄수화물 27. 네,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옐로우 머스타드 추천드립니다. 단백질 위주로 구매해 보겠습니다. 아, 시장에 왔는데 대박입니다. 오이가 한 바구니에 3,000원. 와, 토마토도 이만큼에 3,000원입니다. 박스 토마토. 자, 오이랑 야채들 좀 보겠습니다. 오이랑 토마토. 제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첫끼를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단백질은 닭가슴살이랑 계란 4개, 노른자 2개 이렇게 먹을 예정입니다. 닭가슴살도 아침에는 100g을 먹기 때문에 가위 갖다가 잘라서 100g을 맞출 예정입니다. 네, 가위 갖다 이렇게 잘랐고요. 이렇게 100g 정도 맞추고 그 계란 4개 조리해 보겠습니다. 항상 조리할 때 어떻게 조리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렇게 스프레이 오일을 사용합니다. 스프레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해도 팬이 다 불러집니다. 이런 식으로 스프레이 오일을 사용해서 기름을 최소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닭가슴살 100g이랑 계란 4개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팁은 저는 노른자를 아침에 2개를 먹기 때문에 노른자를 2개를 빼줍니다. 숟가락으로 뜨면 노른자만 쏙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2개를 빼줍니다. 자, 노른자
이런 식으로 누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냉동 아스파라거스가 있는데 미리 해동을 시켰습니다. 이거를 아침에는 이 냉동 아스파라거스를 같이 구워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할 거는 하루치 먹을 닭가슴살을 조리를 미리 하는 건데요. 자, 보면은 앞에 이렇게 계란 4개랑 닭가슴살 100g을 아침에 먹기 때문에 나머지 끼니 때 닭가슴살을 750g을 나눠서 먹겠습니다. 총 닭가슴살 기준은 하루에 1kg 정도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침에 미리 계량을 다 할 건데요. 이렇게 넣으면 750g 정도 나오고요. 이거를 미리 한 번에 끓는 물에 삶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미리 해동을 시켜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동실 한번 봐보겠습니다. 냉동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냉동 아스파라거스 있는데 이걸 미리 해동시켜놓고 아침마다 구워서 먹고요. 그 다음 여기는 생닭가슴살,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생선입니다. 생선. 네, 이렇게 냉동실이 있고요. 자, 냉장고를 보면은 이제 맨 위에는 계란 있죠. 계란 있고 밑에는 반찬이나 김치들, 여기 오이 있고요. 여기 밥통이 있습니다. 밥통 한번 빼볼까요? 밥을 하루 이틀씩 해서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는데 밥 먹을 때 필요한 만큼 담습니다. 오늘은 고탄수화물 섭취하는 날인데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 담고 전자레인지 돌려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조리하고 있는데 계란은 이렇게 반숙일 때가 가장 맛있어서 지금 빼겠습니다. 조리를 다 했고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팔팔 끓고 있을 때 나머지 닭가슴살, 하루 동안 먹을 닭가슴살을 삶아 놓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넣어놓고 조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 삶을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준비가 거의 끝났고요. 네, 부모님이 주신 김치랑 고사리만 추가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침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 다음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항상 깔아놓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장 고구마를 섭취합니다. 이게 큼직큼직하고 맛있는데 저울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먹을 고구마들을 자세하게 이제 무게를 측정을 해놓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무게를 측정해놓고 이제 조리를 할 예정입니다. 고구마가 있고요. 이걸로 깔끔하게 세척을 해보겠습니다. 네, 도시농장 고구마들이 신선도가 되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걸 조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전자레인지용 찜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고구마를 조리하기 좋게 이렇게 잘라놓고요. 물을 살짝 받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뚜껑을 이렇게 덮고 전자레인지 돌려보겠습니다. 원래 이거를 6분, 7분 정도 돌리기도 했는데 700g, 800g 이렇게 양을 많이 할 때는 10분 이상 돌리기도 합니다. 자, 고구마 조리하고 닭가슴살 삶으면서 아침을 먹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보면요, 이런 식으로 좀 잘 익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팁으로 이렇게 중앙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좀 더 잘 익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가위질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네, 안쪽까지 익는 느낌이 나서 이런 식으로 가위질을 해줍니다. 자, 아침밥 먹고 왔는데 아침밥 먹으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봐줘야 됩니다. 조리가 됐는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뺀 다음에 안 잘린 부분을 찔러봤을 때 가볍게 푹 들어가야 됩니다. 가볍게 푹 들어가고 안에 이런 식으로 핏기가 없다. 그럼 어느 정도 조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가볍게 부셔지는데 안에 핏기가 없어야 됩니다. 보면은 자, 지금 핏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 조리가 된 겁니다. 자, 고구마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레인지 다 돌렸어요. 젓가락을 이용해서 딱 눌렀을 때 가볍게 푹 들어간다. 그럼 되게 잘 익은 겁니다. 마찬가지 눌렀을 때 푹 들어가고 보면은 안에가 이렇게 잘 익어 있죠. 그럼 이거를 일단은 뜨거우니까 식혀줍니다. 닭가슴살 조리가 이런 식으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아침을 먹으면서 하루 동안 먹을 닭가슴살이랑 이제 탄수화물들을 조리를 미리 이렇게 해주면 시간 절약이 되게 좋습니다. 제가 탄수화물로 고구마나 밥을 먹는데 밥이 떨어져서 밥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깔끔하게 씻어줍니다. 네, 밥 씻어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생닭가슴살 10kg가 미트리에서 도착을 했는데 미트리가 가성비도 좋고 괜찮아서 항상 미트리에서 10kg씩 시키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닭가슴살 넣고 있는데 오늘도 겨우 넣었습니다. 10kg씩 시키니까 거의 이렇게 넣으면 닭가슴살로 꽉 차기 때문에 다른 거는 생선 종류 아니면 거의 닭가슴살 이외에는 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냉동 야채나 멸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밥 다 되면은 제가 먹을 만큼의 밥을 덜어놓고 남은 밥을 여기다가 담아서 하루 이틀 동안 먹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먹을 밥이랑 하루 이틀치 먹을 밥을 담아놨는데요. 이걸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뜨거우니까 조금 식혔다가 넣을 예정입니다.
네, 바쁠 때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섭취를 합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먹는 식단 장보기 조리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다이어트 브이로그 몸 변화 과정, 식단 영양학에 대해서 계속 업로드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충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